안녕하세요. 건남은 민세진의 경제 이야기 시간입니다. 네. 예, 뭐 늘 여러 가지 뉴스가 뭐 많이 나오는 우리나라. 요즘 고르기도 힘들어요. 네, 예, 예, 그런데요. 오늘은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예상된 뉴스긴 네, 하지만, 맞습니다. 네네, 그래도 그 한번 뭐 리마인더 차원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길래 한번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제 금융권 연체율 비상, 9월 부실 폭탄 터질라, 이런 제목으로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게 원래 이제 뉴스에 그 쭉쭉 많이 나온 뉴스는 사실은 이제 이 코로나 때 미뤄둔 대출이 이제 9월이 만기가 돌아와서 맞아요. 이게 굉장히 크다, 이런 뉴스가 이제 좀 많이 나왔는데, 그 이 서울신문 뉴스는 그거에 약간 좀 플러스해서. 그렇더라고요. 네네, 내용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그 금융권의 연체율이 일제히 이제 높아지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요. 이제 5대 은행 같은 경우에, 큰 은행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당연히 은행이니까 뭐 연체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죠. 그래서 작년 4분기랑 비교를 해보면 은행에 따라서 0.16에서 0.27이었던, 27%였던 연체율이 올 1, 4분기에는 0.2에서 0.34%로 상승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 전체 대출 중에 그렇죠. 원리금 상환을 최소한 이제 이자 상환을 제때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연체라고 네네. 하고 그게 이제 90일이 넘어가면 부실 채권으로 네. 넌퍼포밍 런이라고 이제 이게 넘어가게 되는데, 고 이제 연체가 발생한 비율, 론의 비, 그러니까 대출의 비율이 이렇게 상승했다는 거여서,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 은행은 원래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네네.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뭐 작은 퍼센티지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렇게 금방 눈에 띄지는 않지만, 그래도 원래 연체율이 낮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0.04%포인트에서 뭐 많게는 0.07%포인트 정도 올라간 건데, 그게 이제 원래 연체율에 비교하면은 거의 뭐 20-30% 정도 이렇게 더 높아진 거니까 예. 사실 이게 만만치 않은 거죠. 네, 숫자 자체는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네네. 원체는 낮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예. 예, 얘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 대출은 상당히 건전한 대출인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제2금융권이니까 단위가 달라지죠. 예예. 원래 3.4% 연체율이었는데 5.1%로 상승했다. 이게 꽤 큰 거죠. 의미 있는 예. 증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카드 대출도 이제 하잖아요. 카드 그렇죠. 대출은 보통 0.9에서 1.2% 정도 되던 게 1.1에서 1.37% 정도로. 그러니까 일제히 연체율이 상승을 한 거니까, 저희 시장 전체의 어떤 이런 부담이, 그, 이 부채를 갚는 이거의 부담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좀 부실화가 많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평가가 아직까지 이렇게 아주 위험하다, 이런 정도는 아닌데, 이게 뭐 한 분기 지나갔는데 이렇게 상승 속도가 이렇게 빨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질 기미가 별로 안 보인다라는 게 이제 좀 어려움인 거죠. 그래서 하나 기준이 딱 하나 나왔는데, 카드사 연체율 같은 경우에는 2%가 넘어가면 그러면 이제 이게 위험한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아직은 그 맥스가 1.37%니까 네. 그 정도까지는 안 간 거죠. 그리고 저축은행 연체율도 지금 2016년 이후 최고라고, 그러면은 한 7년 만에 이제 최고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금융 그 위기의 가능성,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항상 걱정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근데 사실 보면은 금리가 그렇게 급격하게 올랐는데 이번 분기에 특히 이렇게 문제가 빠르게 그렇죠. 불거졌다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소개해 주실 네네네. 부분인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왜, 그러니까 꼭 그게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동시에 이제 같이 나온 뉴스 중에서, 그러니까 5대 은행이 코로나19 시기에 금융지원 차원에서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출을 원금과 이자를 이제 미뤄준, 맞아요. 이제 그 액수가 예. 무려 37조 원에 달하는데, 이게 원칙대로라면 올 9월부터는 상환을 시작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 이미 2020년 9월 기점으로 상환이 시작됐어야 되는데. 그렇죠. 왜냐면 예. 3월에 시작될 때 6개월 한시적으로 한다라고 했던 것을 그 6개월을 5차례 연장. 네네. 지금 5번이나 연장을 해서 지금 이제 왔는데, 이번에 또 연장을 해주지 않는다면 5월, 9월부터는 이제 갚아야 되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이미 다섯 번이나 연장을 해줬다는 거는 사실 갚기가 쉽지 않은 대출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 정말 정식대로 해서 연장을 안 해주면 이제 9월부터 이게 이제 부실로 은행권의 부실로 이제 나올 가능성이 네, 높다는 거죠. 그 대출 채권 자체는 이제 부도가 나는 셈이어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기사에 나온 것처럼 그 부도에 대비해서 은행들은 충당금이라고 그렇죠. 하는 거를 쌓는 거죠 미리. 네,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좀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약간 이런 분위기가. 여름도 안 오는데요. 예, 예. 그 금융권에서는 이제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뭐 우리가 이제 예상해 보건데 37조 원이나 되는 부실이 갑자기 이렇게 터지지는 뭐 않을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뭐 부분적으로 터지더라도 막 수십조 원 이렇게 터지면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아마도 연장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적어도 어느 뭐 일정 부분 이상은 그렇더라도 이게 결국 부실이 우리가 계속 거죠. 늘어나는 걸 밀어두는 거지. 해결이 되는 건 아니고 맞습니다. 계속 이제 이렇게 안고 우리 경제가 계속 안고 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여러 가지 여건상 그 여건이 계속 나빠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하여튼 좀 시한폭탄 같은 느낌이 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소비 자체는 조금 살아나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기는 한데요. 관광객도 더 많이 들어오고 그렇기는 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소상공인들한테는 맞아요. 또 얼마나 좀 훈풍이 될지 그런 부분이 변수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규모 자체가 너무 커서 이게 경제의 정상화가 잘 될 거냐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거냐 말 거냐 이게 지금 딱 기로에 서 있는 와중에 맞습니다. 이렇게 폭탄을 들고 있는데 이 폭탄이 안전하게 이렇게 탁 될 거냐 아니냐라는 거를 지금 상당히 고민스러운 그런 시점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제가 이게 진짜 보고서는 정말 되게 이상한 감정. 좀 하여튼 그랬습니다. 되게 의미 있는 발표여가지고 제가 그래프까지. 네, 그 말씀 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이걸 꼭 좋아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문제, 걱정을 해야 되는 건지 알 수 없다 이런 뜻인가요? 감개무량 같은. 아, 감개무량? 네. 아, 좋은 쪽이네요, 그러면? 그쵸? 타이틀 자체는요. 30대 여성 취업자 1년 새 11만 명 껑충 취업 시장에서 거센 역풍. 타이틀로 타이틀 자체가 제가 썩 마음에 드는 건 아닌데 제가 이게 수치를 보다가 잠깐만 이러고선 통계청에 일부러 들어가서 자료 다운받아갖고 그림도 그려가지고 왔습니다. 그림이 있네요 진짜. 그래프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4월 취업자 통계 발표가 통계청에서 나왔는데요. 30대 여성 취업자가 217만 6천 명인데 그게 전년 동월, 그러니까 작년 4월 대비해서 10만 8천 명이 증가한 수치예요. 근데 그게 지금 16개월 연속 증가세입니다. 반면에 남성 이제 30대 남성 취업자가 8만 4천 명이 감소를 했는데 전년 동월 대비 14개월 연속 감소세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증가하긴 증가했는데 남성 30대 남성 감소세를 여성 증가세가 이제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어서 증가를 한 거여서. 그러니까 10만 8천 명이 늘어났는데 여성 취업자는 남성은 8만 4천 명이 줄었으니까 이제 전체적으로는 한 2만 명 내외로 이렇게 늘어난 그런 셈이네요. 근데 이제 30대 인구 자체는 남녀 모두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를 한 게 여성들이 정말 많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런가를 놓고 보면은 아무래도 여성들이 취업을 많이 하고 있는 보건복지업 쪽에 취업자가 증가를 한 반면에 또 상대적으로 또 남성들이 취업을 많이 하는 건설업, 제조업 쪽에 취업자 감소 영향이었다. 이게 좀 하여튼 깊이 들여다봐야 되네요. 그냥 처음에 통계 발표만 봤을 때는 왜 남녀 차별인가 그러면서 이렇게 발끈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취업을 좀 많이 하는 보건복지업 쪽에 취업자가 증가하고 증가했고 근데 이제 사실 되게 복잡한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업종은 재임금을 받는 업종인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게 거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주제니까 이제 남녀 성별에 따라서 이렇게 진입하는 업종이 다른 부분도 상당히 좀 고질적인 이슈라고 보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69.2%가 됐고요.
이게 이제 1년 전보다도 뭐 한 4.2%포인트 정도 상승한 건데, 물론 이제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아직도 낮기는 합니다만, 거의 이제 역대 최고를 찍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감정이, 그 감내 네. 분양을 감정이 들었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이제 연령대별로 그러니까 이제 10대는 이제 전반부는 일을 거의 안 하니까 15세에서 19세, 그 다음부터는 이제 10대 연령별로 이렇게 그렇죠. 잘라서 그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는 걸 보여드린 거거든요. 경제활동 참가율은 이제 노동의 공급 측면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전체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에 실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근데 그게 이제 일을 직접 하고 있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사실은 취업자와 실업자를 다 포함을 해서 우리가 경제활동 인구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일할 의사가 있는 인구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 일할 의사가 있는 인구의 비율을 봤더니, 지금 이게 10년 상관으로 2003년, 20년 전이죠. 2003년 3월에는 즉 회색 회색이네요. 그래프, 그 다음에 이제 2013년, 10년 전에는 파란색,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발표된 이제 3월 기준으로 봤을 때 빨간색이 그러네요. 나오는 건데요. 보시면 회색, 파란색까지만 해도 30대 부분이 경제활동 참가율이 꺼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고질적이라는 M자형 커브라고 하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그게 이제 결혼, 출산 연령대에 들었을 때 경제활동 참가율이 굉장히 꺼지는 부분인데, 사실 굉장히 심각했었고요. 이건 또 많이 회복이 된 그렇죠. 것입니다만, 옛날에는 정말 애매히 푹 예, 푹 꺼졌었었는데, 꺼졌죠. 그게 이제 이게 이제, 20대에 푹 꺼졌고, 사실은 30대 때는 오히려 약간 회복세였는데, 그게 이제 점점점 뒤로 미뤄지면서 폭 자체는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빨간색에서 오히려 이제는 M자가 사실상 이제 없어진 거나 예, 마찬가지네요. 그래서 와, 이런 일이 하고 제가 정말 이런 날이 오는구나. 물론 지적된 것처럼 주요 선진국의 경제활동 참가율에 비하면 아직 낮기는 하지만, 이 높은 지점들도 사실은 이제 그 스웨덴 같은 데는 막 거의 90%에 육박하거든요.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도. 그렇긴 하지만 이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수치라서 그래서 그래프까지 가져와서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복잡한 감정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말씀하신 부분은 분명히 좋은 일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력이 물론 이제 자발적인 이유로 뭐 단절이 될 수도 있지만, 과거에는 많은 이유로 인하여 여성분들이 이제 그 결혼을 하고 그러시면 그냥 원하는데도 계속 이어가질 못하고 그 취업 전선에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이 과거에는 많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없어져서 이게 경제활동 참가율에 그 우리만 존재하는 선진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런 M자 패턴이 있는 게 항상 우리의 이제 고질적 문제라고 맞아요.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선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근데 이게 꼭 좋은 일로만 해석되는 거냐? 맞습니다. 실제 벌어지는 일을 우리가 결혼 안 생각하면, 하고, 예, 늦게 맞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산도 포기하고. 지금 보면은 40대에서 오히려 약간 떨어지고, 이제 30대는 오히려 20대보다 더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됐는데, 이게 이제 만혼 내지는 아예 결혼을 안 하는 그런 남자고 여자고 뭐 다, 당연히 이제 맞습니다. 맞들어야 결혼이 되니까, 이제 그런 풍조가 우리 그, 이 사회에 자리 잡으면서, 자연스럽게 그러면 뭐 직장을 그만둘 일도 없고, 그래서 그게 이제 많이 반영이 된게 아닌가 이런 맞습니다. 좀 씁쓸한, 그러니까 사실은 결혼을 해도 직장을 계속 할수 맞아요. 있어야 되는 게 예, 이제, 결혼하고 출산하더라도 그렇죠. 예, 경력에 지장이 없는 사회로 가야 되는 그게 거라서 근본적 개선인데,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그냥 결혼을 안 해버리는, 차라리 그냥 내가 일을 택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우려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게 이제 남녀 대결이 될까봐 제가 좀 걱정을 했다가, 아까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설명을 하는 걸 보고, 제가 이제 또 다시 한번 깨달은 게, 지금 보건복지업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서비스업이고, 앞으로 뭐 직업의 질이 좋건 나쁘건 간에, 앞으로 이제 저출산 고령화가 계속이 되면, 수요가 수요가 계속 늘어날 늘어나는 수밖에 없는, 그런 맞습니다. 업종이잖아요. 반면에 건설업, 제조업 이런 거는 물론 경기를 타긴 하지만, 경기를 안 탄다 하더라도 점점 사람이 덜 필요한 그런 업종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남성, 여성의 그런 어떤 그 업종별 이런 취업 패턴이 이제 다르다 보니까,
갈수록 더 여성분들이 좀 이대로라면 더 유리해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되는 거 아닌가. 아들 있는 집, 딸만 있는 집, 약간 이게 지금 예. 그 느끼는 감정이 네네. 진짜 좀 달. 아니 근데 뭐 꼭 그렇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보건복지업에 뭐 남성이 취업하면 되죠. 아,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현상적으로는 좋은 뉴스지만, 그러니까 더 좋은 뉴스가 되려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게 서비스업, 특히 그러니까 그 의료 보건복지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에서 그 취업 기회가 많이 창출되는 게 사실이니까 남성과 여성 가리지 않고 그쪽으로 더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기를 네. 바라고요. 한편으로는 또 서비스가 고도화돼서 맞습니다. 또 더 좋은 임금을 네, 예. 받을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발전해야 맞습니다. 되는 또 큰 숙제도 네. 있기도 하죠. 그래서 통계 수치상으로는 이게 분명히 좋은 뉴스지만 좀 더 좋은 뉴스가 되기를 이제 바라는 맞습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네, 네네.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예, 이번 주 뉴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